안녕하세요. 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키점프를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 매니저, 운이 좋게 경기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김흥수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엄청난 흥행을 했죠. 기회가 좋게 우리 선수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거뒀던 성적들이 부각이 되고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많이 보여졌죠. 그 중에 저는 하정우 배우가 뛰었던 스키점프 씬은 다 제가 뛰었었습니다. 일단 스포츠 매니저는 올림픽 전부터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계속 계획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나사 하나까지 계획하는 게 스포츠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위원장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을 컨트롤하고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 경기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기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그 팀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해서 최종적으로 경기가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받고 최종 사인을 하는 게 경기위원장이라고 보십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했던 선수 출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 저는 공부가 일단 목표였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했죠. 지금밖에 못하는 것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 사실 생각을 했더니 올림픽은 지금밖에 못하는 거더라고요. 일단 이 올림픽이 잘 끝났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대로 팀을 꾸려서 잘 키워서 이런 큰 무대에 나갔을 때 우리 국민들도 손에 땀을 쥐게끔 해서 재밌는 경기를 보게 하게 만드는 게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불꽃이란 열정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노력하지 않았던 게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내 몸을 다 불살려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봤거든요. 후회는 없다. 그래서 저한테 불꽃은 열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한없이 내가 초라하고 힘들고 나만 왜 일어나는 절망감에 정말 힘들었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집중하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꽃 같은 열정으로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